안녕하세요, 변누리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외관이 좀 다르죠? 어머니께 빌렸으니 모자와 그리고 친동생에게 빌린 이 안경, 특히 이 안경은 도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하지만 제 시력 하나쯤이야 여러분들의 재미를 위해 이렇게 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왜 분장을 했냐? 정민 코치님의 후배가 레슨하는 체육관에 가서 그 코치님을 제가 한번 초보인 척을 하고 소개해 볼 텐데요. 코치님이 제 본 실력을 알아차릴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여기 셔틀콕 다 치우면 그때 시작할게요. 좋으신 분들은 돼요. 하루 만에 돼요? 네. 아, 그래? 보니까 막 점프해서 막 뜨는데. 네, 그렇죠. 아, 그게 되네요? 네. 처음에는 그냥 서서 하고, 이제 조금 더 스윙하는 게 익숙해지면, 이제 그때부터 점프로. 아. 처음 하시는 거예요? 저 아예. 아, 안 되죠. 아예 안 돼요. 아, 제가 한 번도 운동하시는 거 본 적이 없어서. 라켓 잡으시는 건 배우시지 않았어요, 그럼? 체육 시간에 이렇게 하라고. 아, 조금 더 돌려서. 네. 아, 이렇게요? 네, 왜냐면, 네. 이렇게 치면 손목 부딪히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힘을 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힘을 못 실죠. 이제 딱 여기서 서서 공을 맞추실 거예요. 네. 그러면 첫 준비 자세가 삼각형. 그리고 뒤로 오른발을 빼면서, 네. 이제 다시 위로 삼각형. 이제 여기 있으면 회전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앞에 보시고, 네, 이렇게 어깨를 빼주시고, 얘는 셔틀콕, 얘는 이제 그냥 서 계셔도 돼요. 공격은 그 상태에서 어깨 한번 빼보실게요. 하나, 다리 펴고, 그 다리 이렇게 구부리고 펴고, 네, 그 상태에서 자 회전하고 투, 그렇죠. 그냥 네트에 걸리신다고 생각하고. 자, 근데 벌어졌잖아요. 좀 내려주세요. 삼각형. 그 자리에서 툭. 그 자리에서 툭. 네, 더 앞에서. 타이밍을 앞에서 툭. 봐봐, 지금 계속 빗나가잖아요. 공이 위에 있을 때 스윙을 하셨어야 되는데, 내려오고 나서 스윙을 하니까 빗나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뜨는 동시에 자세를 잡고 휘두르셔야 돼. 그렇죠. 자, 자세 잡으시고, 2번 자세 잡으시고, 그대로 지금! 그렇죠. 그대로 지금! 그렇죠. 뭐야. 모르신다며요. 자, 힘 빼시고, 힘 빼시고. 두. 근데 다 깎이잖아요. 정면 맞추셔야죠. 자, 하나, 둘. 또 스윙 자세, 손목. 자, 하나, 둘. 지금 자세가 계속 이렇게 돼 있어요. 더 빼셔야 돼요. 네. 자, 하나, 둘. 아, 연기하시는 것 같은데? 연기하고 계시는 것 같다고요? 지금 못하는 척 하는 것 같다고요? 아, 아니. 아, 잘하고 있나요? 에? 나 잘하고 있어요. 자, 하나, 두, 더. 힘 빼시고, 두. 자, 마지막 하나, 두. 근데 처음 배우신다 했는데 저 점프 스윙 알려드린 적 없는데 왜 점프 어떻게 하세요? 점프 어떻게 해? 에? 이거, 이거. 아니, 아니, 아니. 이거 다리 바꾸는 거. 네. 안 배우셨다며요. 왜? 아니, 안 배웠는데 점프스윙 하고 계시잖아요. 아, 맞긴 한데 알려드린 적이 없는데 배운 적도 없다 하시고. 재능이 좀 있는 거예요. 잘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요? 아, 진짜. 수준이 어느 정도예요, 제가?
네? 일반 처음 배우시는 분들 한해서 제가 중간에 되죠. 아, 중간에 근데 중간에. 처음에 다리 바꾸는 거 사람들 왔을 때 못해요. 아예 못해요? 네. 와. 아유, 지금 연기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요? 네. 이거 잘하는데 못하는 연기. 네.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자, 하나, 둘. 하나, 둘. 자, 힘 빼시고! 셔틀콕 위치! 맨손으로 셔틀콕 위치! 둘, 셋, 넷, 다섯, 하나 더! 나이스! 서서 하셨는데 되게 힘들어 하시네요. 서서 하셨는데 되게 힘들어 하신다고. 바로요? 네. 할까요? 어? 이건 너무 아니냐고. 네. 둘. 무릎 나가시겠는데? 안녕하세요. 아, 상관없습니다. 그런 거 꽂을 거죠? 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 진짜 아직도 안 믿고 있다니까요. 아, 왜 그러세요, 고신님? 아, 진짜 안 믿고 계세요? 네. 아이씨. 재능이 있는 거네요. 네. 말... 그렇죠. 원래 이러시죠? 원래 다 잘한다고 하시죠? 아니, 저는, 아, 그거 안 돼요 하면 저 안 된다고 말해요. 아, 그래요? 네. 아, 진짜 되나보다, 나 진짜. 감사합니다, 고신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